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제 110회차 서일봉입니다.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이요, 명예와 벗슬이 다 싫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자연과 벗삼아서 생활하면서 지내는데, 어느 날 왕의 간곡한 부탁으로 해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궁으로 가게 됐는데, 평소에 뭐 입었던 옷, 그보다 이제 조금 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는 했지만, 산중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보양을 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남루한 옷차림으로 가다 보니까 문전에서 거절을 당하죠. 웬 거지가 왔느냐. 스님은 그냥 돌아갈까 아주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훗날 왕이 알게 되면 안 왔다라고 해서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잠시 망설이다가 근처에는 어느 사찰을 들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알고 있는 사찰이죠. 그래서 그 스님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께서 상좌 몇 명하고 옷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상좌 몇 명을 빌리기도 하고 옷을 빌려 입고는 다시 궁중으로 갔더니, 그때는 아주 굉장히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접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자 궁중 안에 들어가서 잔치상을 받게 된 스님이 상 앞에다 옷을 벗어놓고는 그 앞에다 가진 음식과 곡차를 따라 보면서 절을 하는 거였죠. 주변에서 이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궁금해서 물었더니 그 스님께서는, 아, 오늘 초대받은 것은 보잘것없는 데가 아니라 바로 이 훌륭한 옷이기 때문에 그 옷에게 감사하고 제가 그래서 대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어요. 이건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노부부가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게 됐죠. 정문을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경비가 그 부부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는 그들을 불러 세웠던 거예요. 어딜 들어가느냐고. 그랬더니 노부부가, 아, 총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수위가 아주 무시하는 태도로, 총장님께서는 지금 댁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러자 노부부는 마치 구걸하러 온 그런 어떤 사람의 대우를 받고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자 노부부가 다시 묻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라고 해요. 혹시 이러한 대학을 만드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것이오? 라고 했더니 경비가, 아 참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나도 바쁘고 댁들도 바쁠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들 가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노부부들은요 엄청난 재벌가였죠. 자식이 없어서 긴 인생을 쓸쓸히 보내다가 자신들의 재산을,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 위해서 하버드대에 기부를 하려고 사실은 찾아왔던 길이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 노부부가 기부하려던 생각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새로 지은 학교가 바로 지금 세계의 3대 천재 대학 중에 하나이고 미국에서 제일 가는 샌프란시스코의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하지요. 저도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뭐 깜짝 놀랐어요. 벽 기둥도 그렇고 학교 건물도 그렇고 파킹장도 뭐 어마어마하고, 파킹장에 차 대놓고서는 거기서부터 또 학생들은 사이클을 타고 이동을 하더라 말이죠. 한편 이러한 사실을 주님께 알게 된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쉬워했는데, 그 이후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마라라고 하는 문구를 적어 놓았다라고 하지요.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요. 많이 배우고 또 큰 집에 살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뭐 경제대국인 미국이나 또 일본 사람들이라라고 해서 모두 다잘 사는 것은 아니고요. 또한 미국에 다녀보니까요. 미국 거지들은 영어들도 잘하던데 그냥 동양이나 국어를 하더라고요. 우리네 또한 배움이 짧고 보잘것없이 산다라고 해서 사람답지 못한 것이 아니듯이 또한 절도 작은 절이라고 해서 큰 스님의 덕목을 갖춘 분이 안 계신 것은 아니지. 어찌 보면 누추하고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절일수록 이러저러한 이권 개입이나 어떤 명예를 떠나서 의기투합을 벌인 진정한 스님이 더 많이 계실 수도 있는 것이 보면은요. 우리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칠애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가늠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지혜로운 삶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행복으로 가는 동행 110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